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딜레로이앤 부부 접시 언박싱 이제 네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. 세 번째 언박싱 영상에서 마누아 라인의 접시들이 너무 우아하고 예뻐서 디너 접시랑 샐러드 접시를 하나씩만 구입했는데 하나씩 더 구입해서 2인 세트를 만들고 싶어서 메이시스에서 하나씩 더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접시 디너 플레이트만 도착을 했고요. 또 샐러드 플레이트도 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너무 바빠서 남편한테 이거 샐러드 접시랑 디너 접시 좀 시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거 시키면서 뭐를 더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접시인지 이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왔네요. 가격은 17달러 84센트였습니다. 디너 접시는 두 개가 됐고 이제 샐러드 접시만 하나 더 오면 2인 세트가 갖춰질 것 같아요. 샐러드 플레이트가 이제 마저 왔어요. 이제 마누아 라인이 2인 세트로 디너 플레이트부터 샐러드, 볼, 디저트까지 다 이제 갖춰지게 됐어요. 마누아 샐러드 플레이트 21cm짜리가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 왔고요. 아, 예뻐라. 뭐 제가 비프 브로긴용이나 비프 스튜? 네, 뭐 비슷한 요리인데 한번 해서 좀 저녁상을 한번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. 언제 세팅하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가격은 메이시스가 추가 20%, 어떨 땐 25%, 아주 가끔은 30%까지 이렇게 추가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자주 하는 편이라 저는 메이시스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딜레로이앤보우는 어떤 특정한 상품들만 좀 많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신 배송이 좀 느리고 또 저는 파손이 돼서 배송이 된 적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으면 빌보 공식몰에서는 이제 잘 구입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홈구치에 가가지고 또 접시들을 좀 구입을 했어요. 그것도 이제 언박싱을 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또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 이것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딜레로이앤보우 언박싱을 그 접시가 하나 깨져서 오는 바람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. 뭐 2주 넘게 걸렸고 그것도 2주 정도 기다리다가 너무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뭐 오늘 배송을 했다. 그래서 뭐 도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한 2, 3일 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왜 르크루제 제품이 컬러가 잘못 온 경우가 있었잖아요. 잘못 배송된 거니까 컬러가 잘못된 거는 다시 보내지 않고 제가 그냥 갖고 이제 맞는 컬러로 다시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. 똑같은 이제 실수잖아요. 이번에는 파손이 된 거잖아요. 전에도 가격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배송이 아예 전반적으로 되게 느리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. 앞서 영상들에서.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별로 없고 배송도 늦는데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늦게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본사에서는 진짜 가격적인 혜택이 아니면 별로 구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. 어쨌든 접시가 왔으니까 제가 요거까지 언박싱을 해서 깨져서 왔던 거 굉장히 빵빵하게 포장을 한 거 보니까 깨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네. 네. 문제없이 잘 배송이 됐습니다. 네,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꼭 메이드 인 젤먼이라고 써 있고요. 네. 굉장히 예쁘네요.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타일의 접시와 다르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좀 우아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뭐 디너 세트로 뭐 16피스, 20피스 이렇게까지 구입하고 싶진 않지만 2인 세트로 디너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거를 따로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메이시스를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. 테이블도 제가 좀 싹 닦고 이 접시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다 물기를 닦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. 여러분께 세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샐러드 플레이트랑 이렇게 세트입니다.
요거는 이제 디저트 플레이트인데요. 디저트 플레이트를 뭐 이렇게 같이 놓을 수도 있고, 보통은 이제 디너, 샐러드, 숯볼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팅을 많이 하죠. 디저트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너무 많죠. 그리고 요 디저트 플레이트는 요 숯볼을 약간 요거트나 디저트 볼로 쓰면 이렇게 받침으로도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그래서 메인하고 샐러드만 이렇게 서빙하거나, 숯이 있는 경우에는 메인, 샐러드, 숯 이렇게 세팅을 하고, 뭐 디저트가 따로 있다면 요 플레이트에 디저트를 서빙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우아하죠. 네,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지금 요거트 볼로 사용해 보고 아포가토 이런 거 만들어서 약간 디저트 스타일로만 좀 먹어봤는데요. 저녁 식사를 양식으로 뭐 너무 뭐 복잡하지 않은 요리로 해서 한번 세팅을 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골랐다는 접시도 한번 열어볼게요. 접시인 것 같죠? 네. 일단은 열어볼게요. 어머, 예쁘다. 예쁘네. 딥볼이 딥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약간 그 바피아노 라인하고 비슷하네요. 네. 화이트하고 블루하고 두 가지고요. 요거 라이크라고 왜 제가 숯볼로 구입한 제품이 있었잖아요. 네, 그 제품이랑 같은 라인이네요. 모양이 되게 좀 특이하죠. 네. 블루랑 화이트 싹 씻어가지고 왔고, 테이블도 싹 닦았거든요. 접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모양이 좀 특이하죠? 네.
조약돌 모양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비대칭인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루는 요 엣지 부분은 약간 라이트 블루로 마감이 돼서 조금 더 멋스러운 것도 있고 라이크라는 라인인데 요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요 숯볼이 요것도 라이크.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죠. 근데 얘는 메이드 인 젊은이잖아요. 똑같이 다른 기존 접시랑 똑같이 제가 얘가 라이크라고 써있는 라인이 약간 중저가 라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똑같이 메이드 인 젊은이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루마니아라고 되어 있죠. 네, 루마니아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루마니아에서 만든 거네요. 되게 재밌는 게 요 스티커부터 벌써 깔끔하게 안 떨어져가지고 왜 그 끈적끈적한 거 남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한참 뜯어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가 왜 스티커 깔끔하게 뜯는 거 집착하잖아요.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와 이거 독일에서 안 만들면 스티커도 다른가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가격이 워낙 좋아요. 이게 접시 하나에 7달러 64센트 였거든요. 이게 이제 원래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지 알아보고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. 이게 이제 이거는 같은 라이크 라인이라서 가져온 거고 이게 그 바피아노 라인이잖아요. 근데 네, 약간 비슷하죠 느낌이. 이게 약간 파스타 접시 같이 보이긴 하는데 좀 작죠 사이즈가. 이게 지금 파스타 볼이거든요 바피아노 거. 근데 요거보단 작고 좀 더 오목하게 깊어요.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파스타 접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약간 푸짐하게 담을 반찬은 반찬인데 좀 푸짐하게 담아야 예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담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인데 그럼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 약간 컬러톤이 다르죠? 이게 느껴지시나요? 얘는 약간 아이보리 빛이 도는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고 얘는 좀 차갑죠? 차가운 느낌의 화이트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 접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좀 올드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약간 차가운 화이트가 또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이보리 빛이 아주 살짝 도는 그런 접시가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. 따뜻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. 근데 이게 이제 블루하고 같이 놨을 때는 약간 푸른빛이 돌아도 좀 모던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서빙하기에는 살짝 컬러 감이 카메라로 보시는 것보다 육안으로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나요.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하시고 요 접시 관심 있으시면 구입하시거나 꼭 빌보 접시가 아닌 것들하고도 또 미스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빌레로이앤도우 접시는 이제 당분간은 특별하게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다른 언박싱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아요. 최근 한두 달 동안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접시가 아니더라도 재밌게 보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그 영상을 잘 편집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안녕. 안녕.